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소녀시대의 효연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소녀시대 효연 사주는 기사년 뱀띠해에 태어났고요. 계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을류일주로 태어났는데요. 6월의 을목은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관격은 6월의 을목은 계수를 천간으로 봤을 때 자신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고요. 편관격은 일간이 좀 근왕하고 신왕한 상태에서 식신재살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6월생이 사화를 보고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지지로 유금을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태어난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태어난 시간에서도 뭐 6월이라든지 신월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구조가 편관이 국을 이루는 형태라고 해서 생하거나 설하는 것, 천간으로는 뭐 설하는 계수, 임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크게 발복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 사주가 조금은 힘든 그런 형태의 사주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편관격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요.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상대편 한 것 보고 마음을 열어가는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관격이 신약할 경우에 항상 걱정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편관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제 병균, 병 또는 질병이라든지 위기, 위험 이런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일간보다 강하게 있으니까 항상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행동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지금 편관격인데 신약한 형태의 구조죠. 그러면 걱정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이제 사화라고 하는 상관이 유금을 합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천간으로 드러나서 상관이 편관을 합사했을 경우에 자기만의 활동 영역에서 전문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지지에서 삼합을 이루었으면 스스로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관격이 편인을 써서 저것을 인성용신 또는 인비용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인상생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살인상생은 원래가 이제 인성은 편집, 기획 능력이 있는 거, 편관은 작사, 작곡 능력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간이 근없어서 남의 일 돕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태어난 시간에서 근이 있거나 또는 비경 겁재가 있다거나 했을 때 이 팔자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신유술 이렇게 해서 살이 지나치게 왕할 경우에는 종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운은 을해대운부터 이제 소녀시대라고 하는 그룹에서 활동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편관격이 인성운을 살았다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시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병자대운에 있네요. 이제 상관운인데 이제 신약하기 때문에 상관운이 왔다고 해서 되게 활동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활동은 하긴 하는데 조심스럽게 극설교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극설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세부터 30세 사이에는 어떤 투자라든지 새로운 일을 벌린다거나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30세가 넘으면서 이제 억부라고 하는 인성운이 오네요. 이러면 이제 결혼이라거나 또는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해년 이렇게 들어오는 운에서는 편지가 운에서 왔으니 건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인상생되어 있는 사주에서 인성을 긋겠다라는 것은 계약 뭐 이런 것에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경성 질환 이런 거 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지로 해수 정인이 왔는데요. 사화를 톡 건드렸으니까 이제 저 사화가 크게 뭐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지로 유금 편관이 해수 정인을 이제 생을 하는 것은 새로운 공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 자체가 좀 바쁜데 좀 쉴 수가 없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경자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간으로는 정관 이렇게 드러났고요. 지지로는 편인 이렇게 됐죠. 천간으로 정관이라는 것은 명예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편관 원령에서 정관이 드러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뜻해요. 근데 신태약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책무, 책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새롭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 해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지로 자수가 오는 것은 월 1에서 기문, 원진 이렇게 형성됐죠. 이렇게 되면 조직, 활동 공간 이런 데서 일이 지연, 생각과 다르게 진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딱히 이게 이제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논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2020년, 21년 하면서 새로운 일만 안 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혼은 2023년이나 2024년 정도 결혼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월 1에서 유유자형 그랬거든요. 편관의 형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유자형은 뼈를 다치거나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애정적으로 돌렸을 때 관이 형살 맞았으니까 남편의 직업이 뭐 정형외과 의사 또는 검찰이나 경찰 뭐 이런 쪽으로 직업을 이제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편관격은 신약하면 참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을 고를 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직업을 갖는데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그냥 빨리 직장에 취직해서 생활하는 게 좋거든요. 다만 월령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업무 부담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일을 하든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복 터졌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령의 기세가 지나치게 강한 것은 일폭 터진 사람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극인까지 됐으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직업,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 상담, 교육,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관련되는 직업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은 업군 지나고 이제 35세 들어서면서 신약한데 식신운이 와서 식신재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 벌려서 문제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기 30세에서 35세 사이에도 상관이 왔으니까 일 벌려서 문제 만드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시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딱히 어떤 일을 벌리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냥 주어진 일 꾸준히 해가는 거, 새로운 일보다는 하던 일 꾸준히 해나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운은 격생하는 운으로 가요. 운이 격생한다는 것은 가정주부보다는 사회 활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35세가 되기 전에 결혼운이 들고, 이 시기에 결혼을 안 하게 되면 50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만으로 35세까지면 여유가 있으니까 조만간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이게 저렇게 월에서 편관이 왕하고 형살목고 했으니까 남자는 잘난 남자보다 착한 남자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 기세가 강한 편관은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저 기세를 꺾으면, 즉 검찰, 경찰, 뭐 정형외과 등과 같은 직업이면 좀 나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착한 사람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괜히 성격 강한 사람 만나고, 원래 이제 편관격이 좋아하는 남자가 카리스마 있는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괜히 카리스마 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잘났거나 카리스마 있거나 이런 남자는 좀 피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은 좀 뭐랄까요, 혼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제를 하고요. 뭐 할 얘기 다 했지만 어쨌든 편관격은 마음을 잘 열지 않는데, 우연처럼 만나지는 사람 좋아하는 구조이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거나 아니면 자주 가던 곳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 인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023년에 만나서 2024년에 결혼한다, 이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 내후년 과로 뭐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이 저렇게 왕하다라는 것은 항상 강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약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늘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어서 옆에서 이제 좀 잘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걸로 오늘 소녀시대 효연 사주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